몇 점이지? 아까 410점에서 몇 점이지요? 410점에서 아 보겠습니다 한번 410점에서 아 몇 점 오르냐 존나 궁금하네 진짜 이게 430점인데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한 판 더 이겨야 돼 이게 그래야 뭔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아니면은 어차피 한 판 더 해야 되니까 429점 아니면 30점일 것 같은데 429점 아니면 30점이라 15점이요. 콩두 시크릿. 시크릿 해운대치 코리타 얘가 걔잖아. 그 누구냐? 고스트. 고스트의 고스트야? 에? 고스트 아닌가? 해운대치 코리타 아닌가? 아, 아닌가? MVP 애드. 잠깐만. 좋다. 보자. 타더스 뺏어 가지고. 오케이. 근데 일단 형님 상대 카직스 승률 존나 없습니다. 일단 80%입니다, 형님. 아, 우리 제동빠잖아. 아, 오케이, 제동빠. 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미드도 이긴 것 같아. 미드도 이기, 오케이. 이겼고, 탑 이겼고, 바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바텀, 오케이. 천천히만 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진짜 막, 그런 거 설레발 치지 말고.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형님, 올라가 봅시다, 잉? 형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소환사의 아, 여러분, 마지막 판입니다. 진짜 아니요. 마지막 판입니다, 이거. 아니 나는 살 찍으면 솔랭해야지 형님 올라가 봅시다 내 빡기막대 진짜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운명의 한 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다. 여기도 아니. 자이라도 이거 식물 높여. 근데 저 문제가 뭐냐면 저의 스킬을 모르는데 자이아 스킬. 저거. 네. 그것만 조심하면 돼. 속박 그 날리는 거 세 개 있거든. 네. 깃털. 네. 깃털 세 개를 맞으면 돌아오는 거에 맞으면 속박 당해. 세 대 다 맞으면? 어. 아, 나 스킬을 못 쓰면 상관없어. 에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사거리 되게 기네, 저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저거? 일단 세 개야. 더 이상 못하지 않다. 다 봅시다잉. 아, 깃털 3개에 맵이 박혀있으면요? 그런 건가? 여기 올라갔다 와요. 아, 아니다, 안 올라가도 되겠다. 싸우면 이겨요, 저요. 이겨. 벌어요, 벌었어. 죄송. 아, 평타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우리 3렙패 하면 고고고고 한 마리 됐어 이만하면
저 위에 올라갔다고. 왜 다 죽어? 뭐야? 아, 미드 왜 죽었어? 조졌다. 아, 근데 이게 미드가 내려오면서 아 죽어가지고. 랜턴 좀. 오케이. 와, 왜 이렇게 되지? 김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직 하만하다 얼음물 한잔하고 집중해보자 대지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형님, 아직 괜찮아 형님, 멘탈 나가지 마세요 형님. 에? 난 괜찮아. 아 형님, 괜찮아. 아 형님, 어, 오케이. 오케이. 멘탈 나가면 안 돼, 멘탈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멘탈 지키면서 이거 한번. 되겠다. 정상계를 사슬로 먹고 혀대가 내 팽개치지. 스킬 찍어, 스킬. 예, 예, 어, 어떻게 하셨죠, 형님? 안 찍었을 것 같아. 아, 예. 야, 어제 계속 봤는데, 진짜 예. 하루 종일 안 찍더라고. 예, 찍었어. 방금 형님 말씀하신 찍었습니다, 이게. 아, 레벨업 할 때마다 내가 말해줘야겠다. 예. 우와. 얘네 라인 상대로 무난하게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좀 갱행으로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갱이 약해가지고. 아,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아씨, 존나 아프네. 아, 나 스킬을 몰라서 너무 그 힘드네. 뭐 언제 걸어야 될지 몰라. 우린 암흑의 제국을 대표한다. 하나? 라인 좀 밀어줘. 내공 조세? 무적 판정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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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씨발, 아, 뭔 일이냐. 와, 미쳤다, 진짜. 와, 조졌다, 이거, 진짜. 아, 근데 타이밍 너무 좋게 왔네, 저 카직스가.
아 이런. 아 이런. 태화석 사지. 근데 돈이 안 됐어요. 돈이 안 돼가지고. 자야가 물몸이라서 올라가긴 뜨겠는데? 일단 돌아오는 거 조심. 돌아오는 거. 이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형님? 네가 쓸 거야. 자기 쪽으로. 저 올라갔다 올게요. 저 사례요? 까비. 아, 그렇죠. 들어갈게요. 얼마나 더 깜깜해질지 지켜보자. 아 뭐야? 아니. 아 씨발. 죄송. 아 나 저 스킬을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스톤 걸리는지. 아니 그 깃털 맞으면 3개 들어오면 막 걸린다니까. 깃털이 3개가 어떻게 들어오지? 아니 이거 세 개가 자기한테 딴 게 온다고 그 세 개를 네가 맞으면 예. 속박이 걸린다니까? 꺼. 아 이해 안 됐어? 아니 아니야 이해했어요 일단. 이걸 지금 여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으면 제가 땡겨오잖아. 아, 오케이. 세 개일 때 사례면 되겠네, 일단. 두 개는 상관없어. 아, 이거 시야석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삼켜줄. 됐다. 남자들에게 꽤 괜찮은 물건이 마음에 들어. 파괴되었습니다. 아하. 당겨 먹어야겠다. 아하 이런. 아 아까 딱킹 좋았는데 거기서 역갱 맞아가지고. 참 이상한 일이지. 바텀 와야 되는데? 오케이. 아니. 와. 나 미쳤어 진짜. 와 미쳤다 진짜. 와 돌았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합니까 형님? 너 멘탈 좀 차려봐. 저 멘탈 완전 괜찮습니다. 멘탈은 나은 것 같아. 아 멘탈 진짜 완전 좋아요 지금. 멸망이 보내는 마지막인 맞춤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게임 지고 있는데 버스 중에 한 개 하면서 놀리지 마세요. 블랙 넣습니다. 아 진짜 기분 나빠요. 아 게임 이길 때는 해도 상관없는데 게임 질 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블랙 넣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스 굿굿.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가지 말고 그 바텀 빨리 달려. 네. 아니 저 와드가 없어가지고 저 집에 갈라 했어. 아니 지금 와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타워를 밀어야 돼. 이거 한 명 잘랐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네. 상대방 빈통 공략을 해야 되는데 항상 집 가더라고. 아 예. 그러면 안 돼. 예. 예. 우리가 지금 타워가 밀려가지고 미드는 거의 다 민 거거든? 대기하는 거 밀면 우승해. 대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 아무도 없어요 일단. 일단 공짜로 준 거야. 저 뺄게요. 형님. 와 이득 엄청 많이 봤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랑 쟤랑 천원 차이. 네. 네. 거기 살려주심, 탈리야. 어, 있다. 이겨? 나이스. 하소스 궁금, 아깝다. 가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합이 어. 우리가 더 괜찮아서. 오케이. 여기 스포킹도 있고. 응. 형, 멘탈 나가지 마세요. 지금 멘탈 나가고 보여요, 형님. 니가 나간 것 같아. 아, 형, 저 지금 멘탈 완전 좋은데, 형님 멘탈 나가시면 안 돼요. 집중. 시청자분들 멘탈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서 멘탈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멘탈 나가면 저 게임 집중 안 돼요, 여러분. 멘탈 나가지 마시고 집중합니다. 이거 끌어봐. 잡았다. 다 잡았다. 야하! 아 근데 씨발 내가 아 그 2로 앞으로 당기지 말지. 야 이 씨불 남 같은 새끼야. 야 제이 아 아니 오 어? 역시 제동빵가. 아우 나이스. 봐봐라 강물 누나이다. 예. 아 까비. 집중하자. 집중해 집중하자. 근데 방금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나 안 죽었으면 미도 밀었었는데 아까 탑라인 이득 받고
빨리 가서. 포킹해, 포킹. 천천히 하면 돼. 소리에 갑니다 지금. 아 도전인데? 잡았어. 나이스. 아 캐넨 생각을 안 했네. 좀 높지. 이거 20 스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이거 연구까지 먹겠다. 걔네 잘라서 탑도 밀 것 같고 미드 컵 한번 할게. 여기. 먹자 이거. 아니 잠깐 이거 먹고 있어. 내 미드 넣을게. 얘네 모둠 어차피 왼쪽 모둠.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스트라디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오늘만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어? 딱 하루만 하루만 응원해 주십시오. 딴 거는 할 수 있다. 딴 거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어? 당했습니다. 아씨 카스콘 궁궁궁. 아 카스콘 없네. 한번 보자. 거기 조심, 거기 조심 다감. 빼야 돼. 거기 조심 빼야 돼. 야, 우리 못 가는데. 아, 씨발. 아,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자야 너무 세네. 아니 이미 죽은 거라서 풀 한번 써봤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베이스 바텀 보여주면 저 가겠다 얘네. 아 근데 나 이거 시야를 내.. 야 이거 학살 중입니다. 어떻게 밝히냐 이거. 된다. 사격 죽었는데? 뭐야 바로 못 먹었어. 아.. 아.. 미쳤는데 얘네. 되었습니다. 아 일단 미드? 일단 미드 밀고 제이스탑. 이거 나 그냥 무리해서 한번 잡아볼게. 잡아볼게요 형님. 알겠죠? 무리할게요. 무리한다 말했어요. 저희 자이라고 무리합니다. 안되겠다. 아, 새끼, 사람 새끼 아니. 형님, 욕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형님. 형님, 욕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형님. 나 이거 봐줘. 예, 네, 가고 있어요. 예, 병신 새끼. 글로 가냐? 그럼 밑으로 빼면 되지. 아 근데 이제 뭐 아니 근데 무리 한번 해 무리를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을 못 맞출 줄을 몰랐네. 아 아니 자이라만 바로 먹고 있어서 저거 죽이면 나 죽고 쟤 죽어도 이득이라서. 근데 이거 자이라 죽어서 바로 버프 없다 이거. 나이스다 이거. 어 자이라 죽어서 바로 버프 없다. 이거 캐넨 바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쁘지 형님.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 네. 이거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타 한번 하고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잡아? 오케이. 와 이거 던졌다. 던진 것 같은데. 던진 것 같은데. 나이스! 올라가보자! 야, 잠깐만, 억제기 나가겠다. 끝날 것 같은데, 잠깐만. 김정님. 김정님, 한 번만요. 김정님. 김정님, 한 번만 끝내주십시오, 제발! 아, 못 끝내겠다. 아. 살려야 되네. 아. 아. 야, 김제팀 존나 잘했어, 개구. 잠깐만, 자. 우와.
어, 카더스도 잘하고 있어. 개 잘하고 있어. 그거 봐. 근데 나는 칭찬을 안 해. 여러분들, 저는 칭찬 안 하세요. 이 모든 일이 여기서 제가 말도 안 되는 탈리아를 그랩해서 이런 벌어진 일인데, 그냥 맨날 킬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뭔가 뭐 플래시 쓰고 자면 멋있어. 그것만 존나 칭찬하고. 나는 준나 나도 준나 여기서 딱 그룹 걸어가지고 아니 직접 사람들이 잘하겠지 딱 여기 딱 걸었는데 채팅 보니까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 직접 예. 김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닥치고 집중하라고 돼지야. 절대 중요한 거네. 아, 제가 조금만 집중해봐. 네. 우리 이길 수 있어. 네. 둘 때문에 안 돼. 네. 잉,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이팅! 김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성호야 제발 너도 간절하잖아. 우리도 자그레 힘내라 대지야. 날! 잡아야 돼! 엄청 잡아야 돼. 나이스! 제발. 나이스! 형님!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거 형님! 객체 형님!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여러분 어쩌면 좋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존나 잘했어 진짜. 와 친구여 오늘 잠깐 몇 점 되냐 몇 점 되는지 보자. 몇 점 되는지 보자. 와 진짜 여러분 아무도 못 찍는다 했어 진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듀오건 뭐건 솔직히 듀오건 뭐건 아무도 절대 못 찍는다고 맨날 말했어. 근데 여러분 하지만 쌈바. 찍었습니다. 쌈바니 고맙습니다. 쌈바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김윤희한테 찾아뵙자고요? 와 가자. 여러분 그 갱지한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어? 뭐야 나 롤 튕겼어 갑자기. 야 뭐야 롤 튕겼어 갑자기. 뭐야 야 뭐야 롤 나가졌는데 갑자기. 어 갔어 무조건 445점이야 아니 근데 롤이 갑자기 나가졌어요. 445점이야 갔어. 와 445점 미쳤습니다. 일단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몇 점이 나갑니다. 잠깐만 일단 몇 점이 다시 볼게. 형님, 저희 진짜, 어? 1분.
진짜 나는 나 방송으로도 이 장면을 많이 안 봤거든요. 다른 사람 거. 여러분 재방송에서 챌린저 올라가는 이 장면이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50초 남았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습니다. 우리 만기 일단 갱제 데스티니 뭐 만기 퇴소 채영이 율천구 뭐 CG부터 시작해서 뭐 아 진짜 너무 다들 고생했다. 야 채영아 어서와라. 고생했다 얘들아. 진짜 고생했다. 자 10초. 자 저는 여러분 먼저 챌린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 3, 2, 1 여러분 저는 챌린저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스터는 비었다. 이제는 챌린저로.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거 찍을지 몰랐는데 아 감사드립니다. 진짜 좋다 멋있다 진짜로. 아이고 우리 베베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와 이게 진짜 여러분 버스라서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지랄이야 누나. 누나 또 300개 감사드립니다 누나. 아 누나 우리 젊음과 청춘에 누나 300개 200개 100개 1000개 누나 뭐야 1300개 몇 개 쓴 거야. 뭐야 누나 감사합니다. 형진님 감사드리고요. 와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나리아님 별풍선 1,300개 감사합니다. 누나 3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잠깐만요. 쟁이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주나리아님 별풍선 1,300개 감사합니다. 누나 1,300개 또 감사합니다. 누나 진짜 감사합니다. 누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찍어서 페북에 올려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이런 거 올려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거 아 캡처하면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방송국이 만기야. 야 만기야. 만기야 고생했다.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만기야 너무 고맙고. 아 우리 챌린저 애들은 진짜로 너무 고생했어. 어 얘들아. 진짜 고맙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 제가 만기 방 좀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이 말 하기 싫은데 그 제가 한번 방송 끄고 만기한테 딱 얘기를 하는 그 만기가 말하는 거를 제가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만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 자기 솔직히 자기는 챌린저에 너무 오래 유지했고 솔직히 좀 이제 챌린저 계정을 마음먹을 수 있으니까 롤이 지겨웠다고 하더라고요. 만기는 자기가 롤이 좀 지겨웠는데. 저 때문에 롤이 좀 뭔가 그때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졌다고 분명히 말할 때가 있었어. 그 만기가 한번 내가 너무 이걸 찍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감정 몰입이 되면서 야 니 그랬잖아 만기야. 내가 그거 보고 있었어 그때 뭐 나한테 뭐 야 이 형이 뭐 바보고 돼지 형인데 참 배울 게 많다면서 니 그랬잖아 형한테. 맞아 여러분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 새끼 모른 척 하는 거야. 그냥 저 새끼 지금 별로 부끄러워가지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살짝 울먹울먹거리더라고 만기가. 저 상남자같이 생긴 애가 좀 울먹울먹거리는데 그때 형이 진짜 굉장히 감동받았다. 어 만기야 고맙다. 어? 야 고맙다 진짜. 근데 무슨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걸 밑바탕에 깔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까먹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호야 팬감 랜덤 TP 10명 팬가입 랜덤 TP 10명 준다고요? 와 여러분 팬가입 해주시면은 누나가 랜덤으로 TP 10장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팬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팬가입 미리 하신 분들 죄송하고요. 아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이거를
여러분 이거 캡처. 13님, 여러분 이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제 방송국에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따로 킥비를 좀 한 분 뽑아가지고 좀 예쁘게 편집해주시는 분. 이 장면을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진짜 상우님 하면서 좀 글 예쁘게 써주신 분 제가 킥표 1년 365일짜리 보내드릴게요. 한 명. 보내서 공지에다 인증할게요, 여러분. 한 분만 좀 이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 이거 딱 예쁘게 해가지고, 어? 아, 딱 정리해가지고, 딱, 어? 예쁘게. 아, 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어우, 댓글 너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지라리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나 때문에 괜히 또. 어, 이 스티커 이렇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가 스티커가 있으면 줄 텐데, 스티커가 없다. 미안하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들어라, 축배를 들어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노래도 선님 결코 아, 받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진짜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이번에 좀 챌린저를 디노크님 별풍선 열한 솔직히 제가 하이하이하이하이7291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귀하고 나서 이 챌린저를 찍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진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맨 처음엔 챌린저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스터에서 19술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마스터 19수는 일부러 저러는 거다. 저 새끼 그 방송 컨텐츠 만들려고 일부러 하는 거다 했는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아닙니다. 진짜 겟나 열심히 했어요. 진짜. 존나 열심히 했어. 나 진짜로. 근데 요거를 마스터가 아닌 챌린저까지 찍은 거는 감사합니다. 내가 잘했다. 아 내가 잘했어. 아 내가 너무 잘했어. 진짜로.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저는 이제 진짜 여러분 성형 챌린저 축하해. 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400 만기 퇴소님 별풍선 만기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개소리 마십시오 형님. 오케이. 저는 이제 여러분 솔직히 이 남자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연공님 별풍선 50개 연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족하는 걸로 진짜 이 450점대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더 올라가겠습니다. 사실 챌린저 1000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챌린저를 찍는다 했을 때 누구도 불가능하다 했어. 지금 바로 이 반응처럼.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1000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축배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아, 지금 출전식을 했다가는 내일 다시 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요. 일단 한 일주일만 즐기고요. 여러분 1000점 찍으면 군대나 입대하렵니다. 지라리아님 별풍선 10개 갱승제로 1000점 찍으면 군대나 입대하렵니다. 일단 갱제 이세리 생각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일단 갱제 이세리 군대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강희님 강희님 또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내일 상호 방제 챌린저 2수 다시 간다.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저 그럼 한번 여러분 집에 내려갔다가 제가 토요일날 올게요. 토요일날 그 전에 한번 우산 내려가서 방송 킬 수 있으면 키고 제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만기랑 갱제 데리고 와서 롤챔스 보면서 좀 먹방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만요. 자 만기야 갱제야 고생하긴 했는데 니네 나 떨어지면 또 부를 거니까 언제든지 대기해. 만기랑 갱제 둘은 신하인 쫄구가님 별풍선 235개 신하인 쫄구가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갱제야 좀 석방해주라.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가 좀 해라 만기야. 어 얘들아 너희는 내가 언제든지 씨발 만기야 난 네가 해라 난 포기했다. 네가 가져. 아니야 얘들아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얘들아 너희 쟤네 지금 서로 듀오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달란 것 같은데 너희 둘 다 형이 시간 될 때 골고루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떨어지면은 바로 또 우리 갱제나 만기랑 찾아가가지고 바로 듀오 신청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저를 여러분 그래도 거의 마지막에 챌린저 찍는다고 우리 고생했던 우리 갱제 그리고 진짜 만기 아직 방송 팀에 가서 수고 많았다고 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일단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고 저는 이제 토요일날 만기랑 갱제 데리고 진짜 맛있는 거 먹이겠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진짜 축하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네, 우리 토요일날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은 여러분 좌표 자꾸 찍어달라는데 아 진짜 고맙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서는 자랑 못하겠는데 롤 선생한테 한 번만 가서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 롤 선생한테 가가지고 좀 이 새끼 멘탈 좀 깨주세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대신 멘탈 한 번만 깨주세요 이 새끼 옆방에 네 친구는 챌린저 찍었는데 너는 뭐하냐 이 쪼밥 새끼 하면서 욕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